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. 갑작스런 사고나 지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 이 생활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. 또한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일상의 시스템들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.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당연한 변화, 이에 관한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게 된 장애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서기부터 장애인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운전하는 환경부터 이제 대중교통 타는 거 건물을 오르내릴 때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가는 것부터 늘 걱정되는 게 건널 때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신호 속도 그 시간 안에 내가 건널 수 있을까 이거부터 항상 걱정인데 건너편에 시간은 이제 1초 지나가는데 내 몸은 그보다 더 느린데 몇 시간 안에 지나갈 수 있는지 늘 가늠해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배려했으면 좋겠나 그런 바람입니다.